유난히 남자 배우들과 연기호흡 좋기로 유명한데요. 김윤석, 강동원, 최민식 등등 그와 만났다 하면 불꽃이 팍팍 튑니다. 씨 하면은 남자 배우들과의 그 브로맨스가 굉장히 화제예요. 그런 단어 처음 들어봤어요. 브로맨스라고 그래요? 네. 윤석이 형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? 그렇죠. 주격제랑 네. 황해 때문에? 지금까지 선택했던 작품들에서 네. 그냥 그런 남자들하고 나와서 그러한 이야기가 더 많이 저는 좀 끌렸던 것 같아요. 아, 네. 진짜 이분들이랑은 설렐 정도로 호흡이 좋았다. 다 좋았으나 네, 지금 영화 개봉을 했기 때문에 저는 네. 달수 형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. 달수 형은 네. 요정 같아요. 하늘에서 한국 영화계를 위해서 내려준 요정 그런 천사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러면 인간이 요정이랑 같이 있으면 늘 든든하고 기분 좋잖아요. 그리고 술이 안 취하세요. 거기서 전 요정이라고 알았어요. 느꼈어요. 요정이라고 짐작을 했는데 술을 마시는데 확신을 가졌죠. 살아있네. 살아있네. 최고의 유행어였죠. 이렇게 패러디도 됐고요. 개그맨도 아니신데 유행까지 있으세요. 살아있네? 예, 예, 그거죠. 살아있다? 감독이 쓴 대사이기 때문에. 아, 제 그럼 유행어라면, 감독님 거네요. 그럼요. 사실 아. 윤종빈 감독 거예요, 이거. 물론 제가 뱉었기 때문에 제 거이기도 하죠. 지분은 뭐, 60%는 내 게 아닌가. 근데 그 이병헌 씨 유행어 있잖아요. 단언컨대, 단언컨대 메타. 이거 하정우 씨 거라고요? 그것도 하정우 씨가 원조라는 말이. 그게 원래 테러라이브 대사 중에 윤영화 앵커가 네. 자주 쓰는 말이었거든요. 단언컨대 국민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. 맞습니다. 네, 단언컨대 다 끝납니다. 제 기억으로는 그 영화가 먼저 나간 걸로 알고 있어서. 아, 그래요? 네. 그럼 이것도 좀 나눠야 되겠... 근데 그건 병헌이 형이 말맛을 또 살려서 그죠? 했기 때문에 말맛을... 이거 비율은 제가 한 15% 정도만 가능합니다. 공장의 수수료 뭐 이런 거 뛰잖아요, 호텔에서 20% 네, 그거보다 그렇죠. 적게 뛰겠다. 아, 청렴하시네요. 리즈너블한 거지. 청렴하시다. 합리적인 우리 하정우 씨. 그는 관객이 인정하는 믿고 보는 배우죠. 의외로 우리 하정우 씨가 1,000만 원 넘긴 영화가 없더라고요. 없어요. 제가 가장 스코어가 높았던 게 국가대표. 네, 800만. 816만. 아이고, 정확하시네요. 16만도 네. 엄청난 차이예요. 아이, 그럼요. 네. 816만. 네. 그러면 이번 작품에서 한번 1,000만 기대해봐도 될까요? 글쎄요. 그건 하늘의 뜻이라 어떻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. 네. 자두야. 하정우 씨 하면은 우리나라 최고의 흥행 보증수표시잖아요. 아버지가 항상 그려. 네. 기적이다. 저를 보시면 야, 기적이다 진짜. 네, 그런 말씀을 하세요. 그래서 늘 너무나 감사하죠. 네.